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움직임에 따라 미래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설립 6년 차 지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입니다. 주변 위치나 지리정보 학습을 통해 복잡한 환경에서 장애물을 피해 스스로 움직이면서 공장, 도서관, 병원, 물류센터 같은 실내 물류 운반이나 아파트 택배 배송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지난해 15억 원의 첫 매출을 시작으로 올해 매출 6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22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정도로 매출 규모에 비해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쉼없는 연구개발 투자 성과입니다. 향후에는 실내, 실외, 실내외에서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추정의 기술들을 확장시켜가지고 다른 업체들과의 좀 더 격차를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여건 속에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늘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은 과거 불황기에는 지식재산 출원량이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전에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런 부분 IP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였을 텐데 아마 거기에서 뭔가 반면교사를 삼지 않았을까. 어려울 때 오히려 이제 국간을 채워놓고 준비하라는 이제 그런 아무래도 교훈을 삼아서 계속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출원인별로는 벤처기업이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24.6%의 증가율을 보이며 혁신의 전면에 섰습니다. 권리별로는 특허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상표가 17%가 넘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사상 최고치인 6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는데 불확실성 속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